잘 지내지?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 너 돈 좀 있냐? 운전하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좀 났는데 아 하필 외제차를 박아버렸어. 아이고 없으면 되는 대로 좀 빌려줘라. 아, 내가 최대한 빨리 갚을게. 급전이 필요해진 전대출 씨. 지인이란 지인에게 모두 연락해 도움을 청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. 에이 누가 나한테 돈 보낸 줄 알았는데 광고네. 광고 오네요. 난. 어? 잠깐만. 광고인데 홍보예요. 빨리 쓰고 빨리 갚으면 되지 않나? 마음이 급했던 그는 대출 광고를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거는데요. 금리도 막 낮다 그러고. 광고 문자 받고 전화드렸는데요.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고 해서요. 문자로 보내드리는 대출 신청 프로그램 설치해주시고 기본 정보 입력해주시면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. 프로그램 설치요? 그것도 불길해요. 와, 대박이다. 이거 다 워낙 또 마음이 급하니까.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만 같았던 전대출 씨는 불렀어요. 곧장 은행에서 보내준 링크에 접속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은행 앱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합니다. 그런데 아 설치했잖아. 와. 자꾸만 반복되는 실행 오류. 대출 신청이 진행되질 않습니다. 아니 왜 안 돼? 아 몰라. 결국 은행에서 대출 받기를 포기하는데요. 그로부터 몇 달간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. 응? 뭐야 이거? 전대출 씨 앞으로 의문의 우편물이 도착했는데요. 이건 또 뭐야? 잠깐 웬 대출 7천만 원? 7천만 원? 아니 아까 대출 안 됐다고 많이 빌린 적 없네. 놀란 마음에 곧장 은행에 전화를 걸어봅니다. 여보세요? 저 뭐 좀 확인할 게 있는데요. 아,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있나요? 제 이름으로요. 대출금 7천만 원에 대한 이자 미납 상태라고 나오시네요. 아니 근데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? 저 진짜 억울해요. 저 7천만 원 아니에요 진짜.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대출금 7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.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진실은 이랬다. 문자로 온 링크는 악성 코드 설치 프로그램이었고 아, 역시. 은행 앱도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로 개인정보 탈취 수단이었던 것. 가로챈 개인정보로 대포폰을 개통해 전대출 씨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은 보이스피싱범. 와. 덕분에 그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됐는데요.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피싱범들이 은행, 우체국 이런 금융기관이라 경찰, 검찰 같은 수사기관 사칭하다 보니까 별 의심 없이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했다가 피해를 보는 거죠. 타인이 내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걸어서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. 내 명의가 도용당했다면 나는 범죄 피해를 입은 거지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 내가 대출금 채무를 질 필요는 없습니다. 한편 명의 도용으로 인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휴대폰에 신분증, 주민번호, 카드번호,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해두었다가 이것이 유출되었다면 본인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 부분 경감됩니다. 상세 내용은 금융기관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서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겁니다.